안녕하세요, 아지목수입니다. 오늘은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해서 대형 삼각 스퀘어와 센터파인드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삼각 스퀘어와 센터파인드가 있긴 하지만 크기가 작은 아쉬움에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폴리카보네이트 300-300OT 하나, 50-300 8T 하나 두 개에 배송비까지 약 15,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제작 과정에 필요한 자재들입니다. 먼저 폴리카보네이트를 45도 각도로 절단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가 질기고 단단하고 크기도 크다 보니 각도 절단기 끝에서 튀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스에서 재작업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정확하게 정삼각형을 만듭니다. 센터파인드로 사용할 판재를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테이블 소톱날의 끝부분을 가이드에 표시합니다. 센터파인드가 제작될 40mm 부분을 판재에 체크합니다. 판재와 가이드의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까지만 절단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직각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사구멍 뚫을 자리를 체크합니다. 지금 하는 이 작업이 정확도를 맞추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각 스퀘어 제작입니다. 3mm 폴리카보네이트 중간에 깊이 4mm, 폭 5mm의 홈을 만듭니다. 끼워진 부분에 기준선을 잡고 각도를 그려놓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넣어주면 삼각 스퀘어 사용이 편리해집니다. 20mm 간격을 두고 직선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결합합니다. 직각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끝부분도 정확하게 직각을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나사를 이용해서 빠지지 않게 결합합니다. 이렇게 삼각 스퀘어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측정 공구는 정확도가 생명이죠. 알루미늄보다 훨씬 정확하고 사용하기 쉬운 나만의 공구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공구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목공이 더욱 재미있어진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